위해 아침부터 새벽까지 뛰었는데요. 특히 개그맨 김준현 씨 땀방울이 빗줄기 같은 거 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두 미녀 강예빈 이수정 씨 또 야수 김준현 씨가 함께했는데 세 분이 함께한 모습이 뭔가 언밸런스하면서도 재밌습니다. 네, 수많은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음식과 결별을 선언한 스타는 바로 자타공인 광고킹 김준현 씨입니다. 옥타공원을 넘어서 이제는 연기자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강예빈 이수정 씨와 함께했는데요. 주류 광고 현장에서 핫한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잘 지내고 있고 뭐 편안하고 뭐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럽다. 휴가를 또 언니랑 제주도에 가가지고 잘 보내고 오셨대요. 근데 저랑 언니는 또 휴가를 못 가는 바람에 더 부럽네요. 오늘도 광고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또 되게 더웠잖아요. 네. 더웠잖아요. 사우나 같았어. 정말 진창이었어. 달리고 달리고 음식을 피해 하루 종일 달린 김준현 씨 정말 땀을 비오듯 흘리더라고요. 남들 두들보다 온도가 높아요. 네, 흘린 땀을 채워넣기라도 하듯 생소한 동을 단숨에 원샷. 힘든 촬영이지만 미녀 스타들과 함께해서일까요? 촬영 현장은 화기애애 합니다. 근데 김준현 씨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쁜 두 분과 광고를 찍는 걸 보니까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미인들과 광고를 찍는다는 거는 아마겟돈 이런 거 있잖아요. 충돌 맞고 그 정도 돼야 브루스 윌리스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이런 미인들과 미녀들과 이제 광고를 찍는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준현 씨 요즘 광고 참 많이 찍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병헌 씨 패러디 광고 혹시 보셨어요 두 분? 예, 엄청 웃었어요. 나 진지했어 진짜. 메탈에게도 영혼이 김준현 씨가 패러디한 이병헌 씨의 광고 모델만 나를 보면 정말 흡사한데요. 보기만 해도 빵 터집니다. 가장 무한벽한 물질입니다. 아 근데 그 광고를 보고 왔을 때 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아 너무 웃긴 거야. 내가 하면서도 그 똑같이 하려니까 아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실제 여성분이었었다면서 이병헌 씨. 그 모델분 또 다른 이 스텝까지도 다 보셨대요. 이병헌 씨랑 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내가 이병헌보다 못한 게 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준현 씨는 완벽한 개그맨입니다. 2013 대표 대세녀이자 UFC가 난 최고의 섹시스타 강예빈 씨와 이수정 씨는 완벽한 몸매로 남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본인 몸매에 좀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잘하신다. 아유, 저는 라인이 좋으니까.